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TV의 티노 샤이 베키 왔어. 여기 안 통할 줄 알았다 내가. 여기 두 분은 뭐 아마 익숙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모인 게임은 바로 언매치드라는 게임입니다. 저희가 오늘 할 방식은 원래 이게 4명이면 2대2로 팀 배틀이 되는데 1대1대1로 시공을 꺼야죠. 네, 번외 느낌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누가 이길 것 같은지 한번 예상해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들어오세요. 원리를 할 수 있는 로빈후드를 하겠습니다. 원래 백희님은 활 쏘는 거 좋아하세요, 되게. 저는 그럼, 아, 저 앨리스 해보시나요? 원거리랑 근거리가 같이 있는 메두사를 한번 해볼게요. 어허, 활 쏘는 걸로 2K.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될 것입니다. 아, 네, 슈퍼트! 슈퍼트! 그냥 우리는 그냥. 바로 그냥 찍어갖고 네. 그냥. 어? 벌써 나고도. 오, 슈퍼트! 재밌는 그림으로. 여기 1번. 무조건 1번이니까. 아, 네, 무조건 순서 1번 자리. 아, 조수만 이제. 그 다음에 조수들이. 조수를. 핑크랑 노란색이 할 수 있네요. 네 마리라서 딱 뜨면. 꽉 차네요. 이렇게 길막 해도 화살을 쏠 수 있습니다. 이동은 내 거 캐릭터만 지나갈 수 있어요. 지나가지도 못하는 거. 아, 네. 상대편 캐릭터는 못 지나가요. 여기에서, 아, 이쪽으로 놓겠습니다. 처음에 크기를 정할 수 있는데, 전 작은 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 화살끼리 둘이 붙어 있네요. 네. 오케이, 오케이. 공격적으로 좋아. 4는 여기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자, 그러면은 셔플 끝내고 5장. 야, 떨리네요. 스타트 지금 힘들게 시작됐습니다. 로빈후드 화살은 누구에게 쏠 것인지. 저는 카드 뽑고 이동하겠습니다. 핸드 장 7장이라고 했죠? 네. 이동이 이제 두 칸인데 조수들까지 다 이동을 두 칸까지 할 수 있습니다. 둘. 오, 점점 앞으로 와요 지금. 네, 여기까지 하고. 이 조수는 놔두고요. 네, 두 칸 놔두고. 오케이. 들판이 있어요, 들판. 아~ 와, 미쳤다. 아~ 이거 여기서 여기 쏜다고? 야. 신박대기 달리. 그 원거리 애들이 위에 올라간 게 굉장히 좋아요. 포지션이 내려오게 해야 돼, 저거. 아띠형 일로 돌아. 내가 이렇게 돌. 공격카드 먼저. 공격카드. 방어카드. 방어카드 냈습니다. 하나, 둘, 셋. 공격은 짜잔. 여기는 토김수. 상대의 효과 모두 취소. 이거는 우선 즉시기 때문에 상대의 효과 카드는 취소되기 때문에 관통사격은 없고 공격 2랑 방어 2만 체크돼서 무승부. 근데 공격했으니까 얘가 두 칸까지 이동할 수 있죠. 로빈후드는 이 로빈후드가 이게 치고 빠지는 게 참 좋아요. 이래서 좋습니다. 뭐 그럼 저도 한 장 먹고 이동하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이동을 1, 2, 1, 2 가보겠습니다. 한 장 먹고 또 어쩔 수 없이 추가 이동? 네, 추가 이동 해야죠. 저는 이동을 하나 하나. 아, 포터가 올려나? 포터 같이 오나? 자, 여러분. 여기. 협곡으로 오이세요. 메두사는 차례 시작 때 같은 구역인데 지금 이 흰색 칸에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공격은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센터에 잘 잡아켜 있어야 돼, 메두사는. 한 장에 먹고. 하나. 나온다. 하나. 세 칸까지 돼요, 메두사는 이동이. 아, 이게 세 개 잡혀 있는 자리 좋다, 메두사. 네, 일단은 잡지 뒤로 넘어갈 수 있어. 네, 이 정도로 하고. 아, 그냥 공격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로빈후드도 되고. 둘. 아, 네, 신바트도 되고. 하나 정도 한번 없애볼까요, 이거? 막. 이걸로. 하피로. 하피로 무겁자. 오케이, 하피로 무겁자. 이거 정확하게. 정확하게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어. 네, 원거리들끼리 또 싸움이 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신바트는 왕기다. 신바트는 키워선 안 된다. 뒤집어서 오케이. 아, 맞습니다. 저는 그냥 맞겠습니다. 오! 아, 맞는다고? 오! 어떻게 맞는다고? 까면? 우선은 공통 1위니까 죽었고요. 맞고. 네, 죽고요. 그 다음에 전투 끝났고 전투에서 이겼어요. 네. 두 장 뽑네요. 오! 두 장. 다섯 장이라서 두 장 뽑다 일곱 장. 와, 좋다. 앞에가 좀 들어갈 수 있게 열어놨네요. 오픈해놨네요. 미도푼. 미도푼. 니와 미도푼. 저희 지금 엄마치다는 거 아니죠? 네, 니마 미도픈 했습니다 지금. 정글 빨리 안아줘요. 하드부터 뽑고 이동해. 네. 저한테 오시게요? 어디에 있어도 혼나요? 네. 어디에 있어도 메두사 독댐 들어갑니다. 오케이. 원액션 끝. 하피? 여기요. 오케이. 신바트가 하피. 신바트 같은 경우는 그 모험 카드가 있기 때문에 모험을 많이 깔아놓을수록 공격력과 이동력이 강해지는 그런 특기가 있잖아요. 하피인데 방어를? 네, 먼저 하나, 둘, 셋. 공격 카드? 야, 떴네요. 역시 항해. 공격력은 2인데 전투 중 버린 카드 더미에 있는 항해 카드마다 공격력이 늘어나요. 이런 게 쌓여요. 항해가. 근데 아직은 없기 때문에 2데미지만. 뭐요? 돌진 카드고 방어 3입니다. 아. 오케이, 그러면 공격은 안 들어갔고요. 네, 네 막았습니다. 막고 전투 아금 3칸 이동. 오, 여기서 하나 버려. 네, 하나 버리게 합니다. 막! 너무
너무 맛있었는데. 그래서 버린다고 했으니까. 아, 아 날개도 충박난. 아. 타! 다시 백희님. 로비누드가. 로비누드. 오, 바로 쏩니까? 바로 쏩니다. 특수? 특수 능력. 오케이, 번개. 유적 활동. 카드 한 장을 뽑은 뒤 상대방을 지목한다. 신밧드를 지목하겠습니다. 지목당한 상대는 카드 한 장을 버리는데, 만약 신밧드가 안 버리면 한 장을 더 뽑을 수 있대요. 아, 대회에 늘리는 거구나. 야. 한 장 더. 아, 역시. 두 번째 행동. 신밧드 공격합니다. 로비누드가 신밧드. 화살 쐈고요. 신밧드 방어 들어갔습니다. 네? 공격부터. 오! 오! 아, 속임수! 5짜리야. 야, 아, 효과 취소는 없는데 효과는 없고요. 그냥 오! 3대 1이 들어갑니다. 와, 세게 막혔다, 세게 막혔다. 와. 속임수 지금 두 장 뺐네요. 행복하다! 우린 좋아. 로비누드 좋다. 저 바로 제버크로 의적 공격하겠습니다. 신밧드도 위험한데 저 친구도 위험해. 지금 저희 화살 지금 동맹해야 됩니다 지금. 제버크의 공격. 제버크가 약 좀 무시무시한 공격력도 있어요 얘가. 저는 또 맞아? 맞겠습니다. 그냥 맞아요. 1 데미지. 아~ 전투 후 이겼다면 카드 두 장을 뽑습니다. 아, 댕늘리기. 아이고 두 장을 뽑고. 아이고. 그럼 얘는 죽었고요. 여기서 문제입니다. 이제 카드 버려야 되잖아요. 7장 넘어가면.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이동을 할 경우는 무조건 카드를 먹어야 돼요. 아, 이게 지약 같습니다. 이게 우선은 이동까지 해야 되니까 1, 2 들어가서 두 장을 버려야 돼요. 아, 와, 이렇게도 변수가 생기는구나. 두 장 버렸습니다. 끝났고요. 아, 메두사. 자, 메두사 색깔 오케이. 녹색, 파란색, 흰색 다 됩니다. 아~ 신밧드가 키가 몇이죠? 신밧드 지금 12? 13 정도까지는 깎아내지 않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인정! 인정! 아니 왜냐면 신밧드 항에 쌓이면 엄청납니다 진짜. 아, 진짜 세질 것 같긴 하네. 진짜 세져. 네, 진짜 세져. 약간 이제 이렇게 구도가 또 아 재밌네요. 역시 1대1대1이 이 구도가 재밌어요. 한 칸 이쪽으로 이동은 여기서 멈출게요. 공격을 해야 되는데 빨리 우리 사살 대상을 정합시다. 한 명씩 하나에 빨리 해드려야 돼. 맞죠? 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빨리 신밧드 가시죠. 메두사로. 잘 가, 신밧드. 메두사 강력한 공격 하나 있죠. 피하는 순간 아. 그냥 지옥 가는 공격. 궁 있죠, 궁 있죠. 조심하십시오. 방어 들어가고 두 번째 사격. 아. 우선 전투 중이니까 그쵸, 같이 있는데 둘 다 전투 먼저요. 예. 공격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는 네. 그냥 다른 칸이 아니기 때문에 3으로 쳐집니다. 와. 2를 추가하겠습니다. 5 데미지 들어가서 2 데미지 약간입니다. 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 신밧드 얼마나 무서운 줄 몰라서.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고요? 이 영상 20분 뒤에 알게 됩니다. 도망가나요? 신밧드 도망가나요? 이거 쓰겠습니다. 와. 지금 저는 이동하겠습니다. 뽑고. 나중에 이거. 1, 2, 3. 아, 세 칸까지. 세 칸까지. 항해가 만약 다섯 장 있다. 그러면 일곱 칸 움직이는 건 이동력만 추가돼. 네. 아, 공격력도 추가. 추가죠? 네. 이제 이걸로 공격할 때예요. 항해 카드로 공격할 때. 얘도 도망쳐. 어디로 와? 도망치는데. 어디로. 잠깐만. 도망치는데 느낌 이상하게 나옵니다. 로비누드 이동. 하나를 뽑고. 그리고 이동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 하나, 둘, 둘, 하나. 오, 되게 멀빠. 오, 신밧드 길막 잡죠? 여기다가 놓고 제사를 끝내겠습니다. 저는 한 장 뽑고. 이동. 이동을. 2, 1, 2. 신밧드 우선 그리고 공격을. 제버크가 포터. 아. 이렇게 주고받으면 안 좋은데요. 짠. 이동을 해서 공격했기 때문에 5가 되고요. 아, 전 방어 4로 아, 1 데미지. 포터 1 데미지. 다음에 메두사. 아, 전가요? 독댐 먼저 쓰고 시작. 한 명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 아니요. 아, 잠깐만. 아, 나 왜 여기 올라가냐? 저 일로 멈추면 안 됩니까? 왜 여기 있는 거야, 지금? 저는 금방 죽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저 친구를 보세요. 방어가 1이라. 아, 이거 그냥 독댐이지? 네, 그냥 PM이야. 그냥 PM이다, 그냥 PM. 네. 아까 죽였으니까. 저요? 네, 한번 데미지 다 깨하겠습니다. 가자! 먹고 이동을 하겠습니다. 내려오셨, 하고요. 메두사 내려오셨습니다. 아... 메두사로 로비누드. 아, 메두사 로비누드. 활자매들끼리 아, 공격! 오, 어? 로비누드도 방어 들어갔다. 짜잔! 뭐요, 뭐요? 똑같네요. 잘 털었다. 아. 하지만 속임수 카드를 서로 이렇게 뺐다는 것. 아, 이거 좋아할 땐 좋죠. 공격하겠습니다. 신밧드로 로비누. 둘, 셋. 자, 저는. 상이 또 나왔다! 포함이니까 지금 공격 3이 된 겁니다. 공격 3. 짜잔. 3카드. 아, 데미지는 안 들어가고. 전투 후에 1이 닿게 되죠. 상대방에게 피해 1 준다. 스택 쌓였고요. 항해마다 또 능력이 달라요. 신밧드는 9에서 8이 됩니다. 8로 깎이고요, 1데미지. 아~ 오. 그 전에 죽을 것 같아요. 저 포터로 공격하겠습니다. 제버워크. 제버워크요? 하나, 둘, 셋. 속임수. 속임수? 카드 못 뽑쥬? 어디서 이 포터 이 집에서 막 카드 꺼내려고. 안다지? 로빈으로. 유적 활동. 아우, 전략카드. 아, 또. 카드 한 장 뽑고 우선. 카드는 더 뽑으시죠. 야! 잠깐만요,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아니, 로비누드 카드 수급이 지금 엄청 좋습니다. 아, 무법자가 신밧드 때렸네요. 맞겠습니다. 어? 어? 그냥 맞는다고? 2짜리. 즉시 상대방의 방어력을 무시하고 모든 효과 와, 우와. 냈으면은.
2데미지 6인가요? 6, 예. 오! 아~ 신밧드 6피 밸런스 잡으러 가야죠. 저는 지금 한 장 먹고 1, 2, 1, 2 와서 그리고 앨리스 하피 때려서 자, 한 장 냈습니다. 저 때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한 번 정도 마크 보겠습니다. 3, 03! 오호! 안 들어가네요. 전투 후는 아군을 두 칸까지 이동시키는데 저 크게 바꿔놓고 크기 변경이니까 아 이렇게 놓겠습니다. 저는 각 하필 세 칸까지 이동 가능하네요. 아 잠시만요. 3까지 오케이. 얘는 냅두겠습니다. 오! 메두사 공격 독댐 들어갑니다. 한 사람밖에 없지? 아 바로 걔는 이기겠습니다. 아~ 자 그러면서 시작. 자 설마 먹고 이동. 자, 하나 열을 주시나요? 하나 메두사 부른다고요? 어. 그냥 카드 뽑고 멈춰도 되죠? 예, 네, 이동 안 해도 됩니다. 네, 이동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오, 아~ 끝. 오케이. 네, 카드 한 장 뽑고 이동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1, 2. 오. 공격하겠습니다. 아, 전력? 포터가? 포터가. 아, 방어 하필. 네? 와, 5짜리야? 와우. 3 데미지 박혔습니다. 저 10이어서 9까지 지금. 그 다음에 이거는 카드는, 아니, 취소, 취소. 취소됐잖아요. 아, 어디서 카드 뽑으려고. 이걸 속이려고 하네. 로빈호드 차례. 한 장 뽑고 이동할 거. 이렇게 썰떡 아니네. 그럼 잊어보니까. 자, 이동하겠습니다. 아, 누굴요? 담당일진인데 이거 거의. 오케이. 카드. 공격. 오 그냥. 어? 어? 자 여기서 한 번 기회 드릴게요. 진짜 맞나요? 오. 진짜 맞나요? 진짜야? 5짜리? 자, 설마? 봅니다. 와. 5짜리. 자 2짜리. 2짜리. 상대방은 상대방은 무작위로 카드 한 장을 버린다. 그리고 해당 카드의 진가치만큼 이 카드의 경력이 증가. 오 잠깐만 버린 옆에 숫자 말하는 거죠? 빠밤. 아 진짜? 자 여러분 신밧드의 식인 유효지. 아 없네. 진가까지 없네. 하기는 이 값이야. 와 아 계속 자, 미쳤다. 이거 말도 안 돼. 되게 싸하셨네요 이놈식. 아 우선 먹고 이동을 저 잡으러 오시죠. 1, 2 1, 2 자 제버워크가 로빈우드 때리겠습니다. 두 뚜리 뚜리 3인데 1. 상대방이 영웅이라면 5가 됩니다. 어. 전투 중이니까. 그럼 4. 4 데미지는 들어가고요. 와, 굽니다, 그럼. 근데 아. 지셨으니까 카드 한 장 뽑으시면 됩니다. 아. 여러분, 이제 우리 잠깐 휴전하고 우리 머리긴 형 한번 때려. 라칸룰 형 좀 선보러 가야 될 것 같아요. 같은 지역에 있는. 저 너무. 한 명밖에 없죠? 저가요? 본체 때려야죠. 일단 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먹고 이동 없고. 아, 메두사 너무 좋다. 전장을 지배하고 있네. 자, 넌, 일단 넌 이동은 숨어... 이렇게 하고요. 넌 숨어있어. 뭐야 메두사 전략 쓰겠습니다. 뭐야 또 누구 때리려고요? 자, 특승력과 같은 건데. 아 근데 본체를 때려야지. 아 게임 잘하시네. 아, 본체 때려야지. 엘리스가 이렇게 한 명 하시는구나. 진짜 잘하시네. 아 전 다시는 카드 뽑기. 세 장 뽑기. 오케이. 와, 오케이. 오케이. 로빈 형 형밖에 없어 지금. 일단 이동할게요. 이동 끝났고. 아 근데 때리고 빠질 수 있어서 로빈 후드는. 그게 아, 그러네. 서로 약간 천장 느낌이다. 우리 같은 뚜벅이들이 붙을 상대가 아니었네요. 메두사. 예. 맞겠습니다. 어? 그냥 맞는다고 메두사? 자 한번 선택지를 드릴게요. 공격 5. 그냥 맞을게요. 가시죠. 가겠습니다. 오! 4업짜리. 오! 쎄다. 그리고 인접해 있는 죽습니다. 오! 좋다. 3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동 2칸. 이동 2칸씩 붙어버려요. 하나. 그럼 저는 먹고 이동할게요. 끝! 전 이동 끝. 아 전가요? 네. 아, 저 어떻게 이제 깎겠습니다 일단. 아 앨리스! 특수 능력을 깎았고요. 공통 능력 하나 쓸게요. 애들 살아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까? 맞습니다. 모든 아군을 3칸까지 이동시키고 메두사 같은 구역에 죽은 앞을 놓아요. 여러분 우리 메두사를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끼리 이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들 4, 5 지금. 야 저거 딸피 못 참치죠. 파란색에다가 넣을 수 있는 거. 와 모독에 오케이 있고 하피로 무겁자 하나를 삼삼삼 지겼고 바트 형 여기 아닌 거 알지 우리? 카드 한 장 먹고요. 이동 안 하고요. 한 장 더 뽑을게요. 로빈후드 로빈후드 하피 공격하겠습니다. 아 바로 하피. 전 맞겠습니다. 관통사격 관수급이. 아 로빈후드에 대한 그 이해도가 엄청 나시네요 지금 백희님이. 두 칸 이동합니다. 두 칸 이동 그리고 또 다시 메두사. 야 이거 좋다. 메두사가 아닌 피를 공격하겠습니다. 우선 날개를 좀 잘라놓으려고. 안 들어왔어. 아 맞아요. 그래 맞습니다. 맞는데. 네. 아... 자, 짜잔. 1 데미지. 그냥 섞어 봐. 와. 카드 수급. 몇 장인가요? 5, 6장. 아, 그리고 두 칸 이동. 아, 이거 로빈후드 플레이의 완벽한 정석을 보여주셨네요. 자, 지금... 여러분들 저 한번 가겠습니다. 저 믿어주세요 이 사람. 6까지 써서 1, 2, 3. 와. 어? 아닌가? 앨리스 지금 커져 있는 상태. 공격은 앨리스가 메두사 때리겠습니다. 4 4. 와, 진짜 방어 올게 있어요. 아, 4 4. 그럼 안 들어가고. 와. 전투 후니까 저는 5칸까지 이동을 하는데요. 그래서 크게 변경. 공격할 게 제버워크밖에 없네요. 그때는.
빠져 있는 게? 두 빠져 있겠습니다. 그래. 오케이. 두고요. 컨트롤을 왜 나한테 붙여놔. 버려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니까요. 이거 할 게 없어요. 공격 한번 하시는 거예요? 공격을 한번 하겠습니다. 포터가? 하, 지금 클릴 때 아니라니까 그러네. 포터 메시아 상상. 저는 북한 이동. 고마워. 1, 2 하고 크기를 크게 받고 있습니다. 밀어드렸습니다. 이런 가지? 이게 합이지. 갑자기 팀모드가. 그 합.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두 장, 몇 장 남으셨죠? 두 장, 두 장 남았습니다. 두사형. 하고 그게 더 크게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야. 이건 막겠습니다. 오, 오, 오픈하겠습니다. 네. 저기도 쓸 수도 있어요? 짜잔. 6점. 아이, 짜이도. 그러면 1 깎겠습니다. 명중률이 엄청나신데요. 100발 몇중이요? 저 이동훈이시라. 가능합니다. 그리고 빠진다고? 다시 한번 공격. 아, 좀 센 거 쏴주세요. 센 거 박아주세요. 뭐 그런 거 짠타 말고. 자, 원합니까? 아주 센 거 원합니까? 센 거 원합니다. 센 거 원합니까? 아 이거 마지막에 저희 잡으려고 아껴두시는 것 같은데. 아, 아~ 한 번쯤 막나요? 막 맞습니다. 오, 진짜 오늘 페이크입니다.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니 페이크야. 오, 자 여러분 드디어 들어가요? 좋습니다. 오뎅 살짝 오뎅 오뎅 들어갑니다. 와, 자 그리고 2칸 이동합니다. 아, 네, 저도 먹고 빌리 그동안 멀리서 나를 때리던 이 친구 땅 기어가고 있지. 앨리스가 메두사 때리겠습니다. 큰이어가지고 안 맞겠습니다. 진짜요? 진짜로? 오. 이번 정도는 막 쓸 수 있지 않을까? 어? 4, 6! 오! 6 데미지! 엘리스! 신이었죠? 1입니다, 네. 그러면. 거대하게! 한 명? 어, 맞죠. 아. 1, 2. 전가요? 네. 뭐, 톡 때문에 한 명밖에 없네요. 제거, 제거 깎이고. 야, 이제 팽팽해, 팽팽해. 이동. 아, 이거 모르겠다. 거의 이거. 모르겠다. 그냥 카드를 뽑고 이동을 안 하겠습니다. 아, 스탑! 이제 서스 형 귀환합니까? 아 이제 모험 떠날 때가 됐죠 서스 형. 연기합니까? 뽑고 이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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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고 보고할 수 있어. 먼저 가나요로 미누들. 1, 2, 3. 와 신발들. 오, 나를 막는다고? 야, 확실하시네요. 신발들과 로빈도 공격합니다. 둘, 셋. 모험 떠났어 모험. 3, 4, 5. 근데 3이니까 2만. 2 데미지 깎이고. 야 평평한 데미지 6, 4, 5, 1. 아주 평평하게 나왔어요. 3, 4, 5. 갈 때가 됐군요. 공격 가겠습니다. 오, 아예 방어 카드 내려놓으셨어요 그쵸? 지금. 막아야죠 이건. 자 갑시다. 아 좋습니다. 오! 까 신발. 어, 또 항해야. 그래서 바로 잡고. 하는 거죠 바로? 다. 무덤 정도도. 로빈우드까지 다가갈 수가 없다. 이동하겠습니다. 버리면서 예. 추가적으로 이동할게요. 예. 그 10장 앞으로 5 칸 이동할 수 있는 거. 1, 2, 3, 4. 오, 와, 자리가 지금 아주. 3, 4, 5. 아, 점점. 3, 4, 5. 5.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공격. 아, 전가요? 예, 센 건가요? 사냥꾼의 눈. 아, 아 카드가. 내 카드! 내 카드 한 번만. 아, 여기서. 4, 그리고 중요했기 때문에 2, 이동. 이동. 하나. 와. 이제 왕의 귀환, 왕의 귀환이 신바트와 로빈우드만 남았네요. 저는 도망다니는 게 낫겠네요. 한 장 뽑고요. 네. 도망다니는 팝 없습니다. 기동력이 7 네. 이거든요. 여기도 7이야? 야 이거 탈진딜로 잡으시겠는데요? 그죠 이거 무조건 어, 무조건 탈진이야 이거. 무조건 아 근데 아 잠깐만요.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야겠네요. 공격을 한번 하려면. 그렇죠. 공격하겠습니다. 포터가 도적 공격. 그러니까 저 같이 카드 떨어졌을까 싶으면 오픈하시면 됩니다. 오? 이겼어요? 제 편을 위해서 카드 두 장. 네. 죽고, 죽고 카드 두 장. 오 두 장. 이거 뽑는 것도 딱히 지금 두 장. 하지만 아직 신발도 두둑해요. 이동. 오오. 하나 이동고요. 이동하는데 가겠는데? 하나 버렸어요. 네. 다섯 칸 이동을 했어요. 3짜리 있어서 1, 2, 3, 4. 아 무법자가 오는구나. 무법자 딜 센데. 1, 2, 3, 4. 설마. 방어무시, 방어무시. 아까 신발도 누가 때리는 거야? 뭐 얘인가 얘는? 와 맞네 그럼 무조건이네. 야, 아~ 야, 취소 놔야 돼 무조건 취소 놔야 돼. 속임수 놔야지 이거 있으면. 속임수야 무조건. 속임수니까? 취소하니까? 한 번 기회 여기서 웨이크를. 자 하나 둘 셋 속임수. 맞다! 죽으시면 돼. 어? 어? 아, 둘 다 즉시야. 방어자가 먼저. 그러면 맞아. 끝났네. 원래, 아, 맞아. 원래 이게 취소래요. 방어자가 먼저 우선이 됐어요, 항상. 아, 그러면 저는. 2, 2 막았네요, 그럼. 막고 끝. 네. 누구하고 공격하셨다. 샤인. 저, 야, 로빈우드 5 데미지다. 저 끝났네요. 항해 팀에 한번 들어가자. 마다이 한번 가시죠. 나서스! 다이다이 깨죠, 다이다이. 자, 뚝배기 갑시다. 야, 저 공격 한번 가겠습니다. 누가 누구? 누가 누구? 오케이. 아, 뚝배기! 뚝배기 깨지겠네요. 하나, 둘, 셋. 어? 신발. 어? 삼삼 어, 막았어 또! 하지만 실패. 와 이거 이거 같다고? 어, 뭐야? 그거 반사딜 반사딜 그럼 세 칸까지 이동할 수 있어 시바드. 아 이동 안 하겠습니다. 이거 한 번 더 공격! 한 번 더 공격! 오! 어. 이거 반사딜 또 나오면 갑니다? 설마 항해는 아니겠지? 하나 둘 셋 항해! 끝났네 끝났네. 출습 취소 출습 취소 출습 취소 와! 와! 미쳤다!
우와. 이렇게 되네? 항의를 막았어. 그럼 캣을 대고 그냥 이 방 공격이가 막혔습니다. 막히고 막히고. 아, 하지만 와, 이게 뭐 나오냐? 이게 뭐 나오냐? 여러분. 와, 아스트. 저는 카드가 한 장밖에 안 남았어. 와. 자, 뽑고 장난 아니다. 뽑고 공격이지 무조건. 뽑았습니다. 그리고 공격. 와. 눈물을 아니 더군다나 그래도 다행인 게 무법자랑 레오비누드가 다 있어서 맞아요. 어떤 카드든지 공격이 돼요. 맞아요. 제가 졌네요. 아, 왜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떤 카드는 공격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질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공격을 못하는 상황이라 많이 있고 맞아요. 제가 계속 탈진하다 끝나네.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렇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이게 원래 2대2로 해도 굉장히 재밌는데 2대2로 할 경우는 약간 한 팀 중에 한 명이 죽으면 밸런스가 좀 무너지는 느낌이 있어서 1대1대1로 했는데 밸런스를 기가 막히게 맞췄네요. 깜짝 놀랐어요. 아, 처음에 분류해서 금방 죽을 것 같던 신바트가 이 영상 20분 뒤에 알게 됐어요. 완기했네요. 이런 느낌이다. 신바트는. 신바트는 역시 그냥 죽이고 갔어요. 네, 맞아요. 그냥, 아예 그냥 신바트 항상 죽이고 있잖아. 죽이고 그냥 인정사정 없이 죽이고 세 명이 됐어야 돼. 내가 역시 플레이를 좀 잘하셔가지고. 네, 맞아. 캐릭터도 좋긴 한데 네, 맞아요. 잘했으니까. 선택자는 실력을 잘해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메두사도 처음에 굉장히 강력한 힘을 보이고 혼자 16. 16부터 1까지 그냥. 와. 다구리 앞에 장사 없다. 언매치드가 현재 지금 한글판으로 나온 게 기본판의 네 캐릭터, 그 다음에 확장이 두 캐릭터에서 여섯 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마 좀 좋은 소식이 들릴 것 같아요. 조만간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확장 캐릭터들이 더 출시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글판 없으신 분들은 뭐 주문해보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뽕 뽑으시면 열심히 즐겨보시면 좋은 소식도 들려올 것 같네요.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에 재밌는 게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